여기 롱 서비스 받는 자세에서. 제가 밀리게 주면은 반 스매싱 때리는 거 연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 잘 잡고.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자세 뺏겼을 때 중심은 확실히 앞에 있어야 돼. 그치. 밀렸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준비. 코스 보고. 밀렸을 때 손목만 끊어. 그렇지. 여기 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길면 안 돼. 봐봐요. 이 사람은 롱 서비스 넣고 여기에 준비하는데 길고 뜨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걸어버린단 말이야. 오히려 약해도 되니까 짧게 떨어뜨려야 돼, 짧게. 알겠죠? 자, 준비. 손목 눌러. 가볍게. 다시. 준비. 자, 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중심 잡고 구부린 거를 탕탕탕 점프. 중간에서. 공 길게 가는 걸 중간에서 끊어줘야 돼.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어깨 살짝 세고. 하나. 이런 거. 준비. 팔 더 앞으로 꺾. 이거 봐요. 미리 가면 안 돼. 기다렸다가. 백 잡고. 백핸드 잡고. 그렇지. 살짝 이쪽으로 와야지. 그렇지. 준비. 자, 팩. 라켓이 왜 한 바퀴가 돌아가요? 자, 그렇지. 그 상태에서 바로. 백핸드 잡은 상태에서 바로 가고. 자, 똑같은 자세 만들어. 엄지만 내려서 투. 자, 똑같은 자세에서 엄지만 내려서 투. 발이 안 갔어. 이게 아니야. 하나, 둘, 셋, 탕. 다시 살짝 더 옆으로 가. 준비. 팔 먼저 뻗어. 팔 먼저. 자, 팔 먼저 뻗어. 그렇지. 허리 틀어서 툭. 여기까지 스윙하면 안 되고 반 스매싱은 빨리 끊어 해줘야 돼.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셋, 툭. 자, 무슨 느낌이냐면 점프가 같이 떨어져요. 치고 떨어져야지. 그런 느낌으로. 준비. 하나, 툭.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준비. 백핸드 잡고. 걸어. 더 힘있게. 엄지 힘, 엄지 올려. 엄지 올려. 엄지 힘 눌러. 그렇지. 백핸드. 후. 준비. 엄지 내리고 가볍게. 엄지 눌러. 아니야. 몸이 많이 오면 안 돼. 팔 먼저 뻗어. 팔 먼저. 그렇지. 다 괜찮아. 팔 먼저 뻗어. 그렇지. 이게 왜 뭐지? 뒤에만 파면 안 돼요. 알겠죠? 이제 앞에 섞어가면서 해야 돼요. 알겠죠? 계속 뒤에만 있잖아요. 자, 준비. 자세 잡고 백핸드 잡고 팔 앞으로 더 뻗고 하나, 둘, 셋, 톡. 오, 잘했어요. 자, 팔 쏙. 봐봐요. 문제점이 발 위치가 우리가 지금 백핸드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잡을 수 있는 면적, 백으로 잡을 수 있는 면적을 많이 해줘야 다 한 손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백핸드를 여기에 있으면은 백으로 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다 라켓 돌아가서 다 포핸드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으로 한 발로 다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놔줘야지. 쏙. 거기 있으면은 공 가운데로 온다. 팔 뻗어도 다 닿았죠. 그 위치까지는 잡아줘야 돼요. 백핸드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몸은 가고 왜 얘는 안 가? 팔 먼저 던져. 팔 먼저 던져. 그렇지. 이런 공을 다 가야 된다고. 사이드 스텝 말고. 다시 팔 뻗어. 걸고 앞에서는 팔을 먼저 뻗어서 공간에 놔주고 뒤에서는 어떻게? 따다당 점프. 그렇지. 탕탕탕 스윙.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백을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운데 잡아주고 따다당 툭. 밀렸을 때는 그냥 무리 안 해도 돼. 아예 클리어 쳐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톡 때려도 돼. 드롭식으로 톡. 그렇지. 이렇게만 해주고 다음 준비하면 돼. 팔 먼저. 그렇지.
여유 있게 공 보고 출발. 기다렸다가 공 보고 출발. 괜찮아요. 다시 팔 먼저 뻗어 뻗어 뻗어. 팔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리 더 벌려야 돼. 그래요. 잘했어요. 다시. 하나 둘 셋 오. 잘했어요. 귀가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롱 서비스 스매싱 때리고 내 위치는 어디여야 돼? 게임할 때? 그렇죠. 나이스. 바꿔주세요. 스텝 따다당. 그렇지. 근데 지금 발을 확실히 안 짚어주니까 끌려가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확실히 오른발을 나 얘를 이끌어야 돼. 그냥 양발로 다 가려고 하면 넘어져요. 그렇지. 이끌어주는 발이 있어야 돼. 오 나이스. 하나 손목. 이거는 그냥 클리어 쳐. 클리어. 근데 문제점이 이제 서비스 받을 때 아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스매싱 때리려고? 안 돼. 상대방이 보이잖아요. 하나 둘 셋. 따당. 오. 팔 먼저. 팔 먼저. 팔 먼저 뻗어. 팔 먼저. 봐봐요. 얘를 잡고 그냥 거리 유지하면 돼요. 거리 유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칠 때 팔이 구부려지고 몸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또 손으로 밀게 되죠. 뻗어놓고 엄지 눌러. 뻗어놔. 더 뻗어놔. 그냥 누르기만 해. 다시 그대로 누르기만 하면 돼. 오케이. 팔 먼저 뻗어서 그냥 자, 그거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거기서 잡아줘. 팔 먼저 뻗어서 잡아줘. 더. 땅. 나. 나. 엄지로 눌러줘. 엄지로 살짝 치는 순간 살짝 밀어줘야 돼. 그렇지. 자, 두 개 더. 아니, 아니, 아니. 팔 먼저, 팔 먼저. 잘했어. 이런 식으로. 앞에 커트 한다 생각해. 커트도 그냥 살살 치는 게 아니라 치는 순간 끊어줘야 돼, 살짝씩. 그래야 빠르고 낮게 가요. 자, 바꿔주세요. 마지막.